기침이 도진다. 막 집에 가서 갈 때마다. 그림에 그러면 그림에 또 연어 맛이네. 어, 가빈 변호사님에게 예, 예. 어필 실물 수였습니다. 네? 되게 순발력이 되는 분들이 있고, 광고 끝에, 네,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어, 어필 실무수습을 추천할 수 있나요? 어필 실무수습은, 무조건. 무조건. 기회가 되면. 해야 된다. 잡을 때 잡아야 된다. 후회 없다. 어떤 사람들이 실무수습, 어떤 변호사들이 실무수습하러 오면 좋아요? 아. 편집점이죠. 학생 때. 로스쿨 학생 때 공익에 관심 아~ 있는데 합격하고 나서, 아, 이게 공부할 때랑 또 실제랑 맞아요, 다르잖아요. 맞아요. 진짜 공익 변호사의 리얼 라이프? 그리고 이 맞아요. 활동하는 이 사회 현실 이런 것들을 정말 경험하고 싶은 분들, 네. 네, 공부를 넘어서는 진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 네. 일할 때 힘든 건 없었나요? 일할 때 힘든 거. 네,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무 많이 이렇게 연출된 느낌이 좀 나는. 재미있게 즐겁게 지내셨던 걸로. 아, 근데 정말로 아, 네. 같이 일하는 분들, 멤버분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누구랑 같이 있는 지가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고. 근데 어필에 와서 인턴을 하셨던, 이미 하셨던 분들이 수많은 편지에도 나와 있지만, 인생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저는 진심으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기회가 되면 인생에서 한 번쯤 정말 꼭 잡아야 되는, 잡아야 되는 감독. 연출된 거. 연출 아니에요. 연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연출 아니에요. 아, 정말 참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맞아요. 네,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가빈 변호사님하고 실무수습하는 동안에 열심히 저희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떻게 끝내지? 네? 어떻게 끝내죠 이거?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